오늘 보실 주택을 예약해서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의정부법원 2021타경의 4065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집원 주소는 경기도 가평군 사랑면 202 396번지의 2필지, 도로명 주소는 경기도 가평군 사랑면 한서로 210번길 165-78입니다. 대지는 660제곱미터로 약 200평, 전답은 2필지에 1532제곱미터로 약 463평입니다. 주택은 134.88제곱미터로 약 41평, 창고는 84제곱미터로 약 25평입니다. 구조는 경량 철골조 구조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4억 3,700, 45만 1,000원입니다. 이례기일은 2023년 6월 1일 내일 모레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4억 3,700, 45만 1,000원, 보증금액은 4,300, 74만 5,100원입니다. 이회기일은 2023년 7월 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3억 600, 21만 6,000원, 보증금액은 3,062만 1,600원입니다. 경치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공리 396번지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변으로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축사, 종교시설 등이 혼재한 지리적으로 조금 외진 산간지역입니다. 가장 가까운 미원초등학교 위곡 분교장은 주택에서 거리가 약 2km로 자동차로 4분 정도 걸립니다. 설악면 행정복지타운은 거리가 약 4km로 자동차로 7분 정도 걸리고 주위에는 미원초등학교, 설악중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출소 등 관공서와 우체국, 농협, 마트 등 편의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미원초등학교 위곡 분교 앞으로 지방도 86호선이 지나가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설악 IC는 8분이면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교통 상황이 좋으면 서울 강일아 IC까지 30분 전으로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사진 보겠습니다. 2004년 보존 등기된 건물입니다. 건물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시의 건물인 보일러실입니다. 덧붙여 지은 창고, 비가림 시설, 버섯 재배사 등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주변 전경입니다. 사진은 법원 경매 정보와 네이버에서 참고하였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경매 정보에서 경매 사건 검색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기본 내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 일시는 2021년 5월 7일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1명이 조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은 무상으로 점유 사용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전입세대 열람 결과도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어 점유자로 조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점유자의 전입일자는 1983년 4월 1일입니다. 감정평가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 기준 시점은 2021년 5월 10일입니다. 총 감정평가 금액은 4억 3,700, 45만 1,000원입니다. 토지 감정평가 요양표에 보면 토지가 지속소상 맹지나 현황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로 들어가는 지적도상 도로는 없습니다만 현재 사용하는 도로가 개인 토지가 아니고 국유지인 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에는 소나무 등과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 등이 타인 소유로 매각에서 제외되어 평가에서도 제외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물 감정 평가 요양표에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지적 계양도에는 건물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계양도에는 본 건물과 제시의 건물 면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 중 기억만 매각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타인 소유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 작성 일자는 2023년 5월 18일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을 위한 가장 빠른 근저당권은
2012년 2월 10일자 근저당권입니다. 점유자는 1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10년 10월 15일부터입니다. 보증금은 1억 원, 전입신고일자는 2010년 10월 15일, 확정일자는 2021년 6월 21일입니다. 2021년 6월 23일 배당요구 신청하였습니다. 비고란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2번하고 3번은 기역 보일러실만 매각에 포함되고 수목 및 버섯 재배사, 방갈로, 원두막, 비닐하우스 등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4번 토지가 맹지이나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5번 목록 3사 전답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는 보증금이 모수됩니다. 6번 임차인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2023년 4월 17일 경매 신청자인 안산서부 새마을금고에서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확인서로 인해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신청했지만 배당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 기일 공고 보겠습니다. 이례 기일은 2023년 6월 1일, 내일 모레 목요일 진행될 예정이나 유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회 기일은 2023년 7월 6일입니다. 3회 기일은 2023년 8월 10일, 4회 기일은 2023년 9월 1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1번 대지 위공리 396번지와 2번의 주택구조와 면적, 제시의 건물 내용이 있습니다. 3번 396-3번지 답과 4번 398-1 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차, 기일, 최저 매각 가격,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 권리를 등기 접수 날짜별로 정리해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999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4년 건물 소유권을 보전하였습니다. 2012년 2월 10일 안산 서부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가장 빠른 권리로 말소 기준입니다. 2013년 2월 19일 서인천 세무서에서 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4일과 2014년 7월 16일 근저당이 추가 설정되었습니다. 2019년 4월 3일 한성 레미콘에서 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김포세무소, 김포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안산 서부 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해서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말소 기준인 2012년 2월 10일 안산 서부 새마을금고의 근저당 설정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므로 문제될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임차인 본인이 확인한 무상거주 확인서가 존재하고 있어 배당받을 수 없고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도 없습니다. 2012년 소유자가 안산 서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민등록 등재자가 있으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임차인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법원에서는 판례에 의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원 경매사건 검색 내용과 등기부등본에 의한 권리 분석 등을 검토해봤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주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